짜란. 와. 와. 어머니,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갈라우디다다 왕뚜 부뚜 뿜뿜하게 인도네시아 와후. 야 깔리안 분할 이니 인도스 인도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품이 좋지 않으면 홍보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벌써 아시잖아요. 지금 이걸 몇 통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특히나 요리에 자신이 없거나 요리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면 기가 막히게 그냥 다 맛있게 돼. 나를 위해 만든 소스 같아. 이 간단한 소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무궁무진해. 그래서 오늘은 요리를 잘 못하는 엄마를 위한 이코라사에서 나온 사우스 부다스 아즐리 자마 깨짠마니스 부다스 이 두 가지 소스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준비되셨나요? 네네네네네. 깔라부기뚜 몰라이 마사 마사 마사. 오늘 저희들이 만들어 볼 음식은 치즈밥 그리고 두부김밥. 따후. 자, 이제 김밥을 싸볼까요? 아까 구웠던 두부들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코란사! 깨짜뿌다스 마니! 뭐 김밥에 이거 활용할 생각은 못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마요네즈를 한 줄 더! 코라사 깨짜마니 스프다스 소스 자체가 굉장히 매콤하거든. 또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청양고추를 조금 더 더하는 거야. 당연히 넣어야지 그러면. 근데 이 소스가 매워요. 알았어. 조금만 넣으세요.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청양고추도 이렇게 다 뿌렸으니 김을 딱 말아주세요. 두부김밥 빠까이 코라사 사우스 케첩 부다스 마니 쌓아주세요. 짜란. 벌써부터 맛있겠다. 우리가 저번에 김밥 만들었잖아. 그거를 본 시청자들은 분명히 알 거야. 김밥이 얼마나 손이 가고 귀찮은 음식인지. 근데 이거 진짜 간단한데? 진짜 간단하지? 맛보면 더 놀랄걸? 먹어볼까요? 짠! 진짜 맛있다. 엄마 맛보기 전에 설마 설마 했거든. 강력 추천, 강력 추천. 저번에 우리 꽃 김밥 만든다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막 이랬는데 와 진짜 간단한 거 진짜 맛있어. 와 강력. 말도 안 돼. 침이 막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침이 막 튀기시네. 양은 딱 이대로 하면 좋겠다. 소스 이렇게 쭉 한 줄, 마요네즈 쭉 한 줄, 이게 완벽한 비율이야. 어쨌든 한 줄. 이 하나 더 먹고 하나 더 싸자. 속 내용은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는 그 맛이야. 이상의 맛이야. 진짜 이거 마법이다 마법. 마약이다 마약. 뭘 더하고 덜할 필요가 없어. 지금 딱이야 딱. 아 먹을 게 많은데 이거 자꾸 멈출 수가 없는데? 부분만 있잖아 튀겨가지고. 와.
또 말아보자, 또 말아보자. 딱 맛을 보면은 그냥 깨짠마니스 소스랑 달라. 땜빼 그 발효시킨 콩을 넣어가지고 만든 소스거든, 이게. 그래서 맛이 딱 먹으면은 그냥 보통 소스랑 다른 좀 풍부한 맛이 있어. 그 땡기는 맛. 솔직히 우리가 만든 꽃김밥보다 훨씬 맛있지 않아, 이게? 다음에 소스 주세요. 그래서 깨짠마니스 뿌다스 한 번 더! 만드는데도 쓸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진짜 상상. 와, 엄마는 이걸로 이때까지 볶음면만 해 먹었죠? 계속 먹던 거 먹읍시다. 하나 더. 짠. 달콤, 짭짤, 매콤, 고소. 마요네즈를 넣는다 그러니까 엄마 솔직히 니끼 어떻게 속으로 걱정했거든. 하나도 안 느끼해. 진짜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말이 필요 없어. 너무 맛있어서 이거 계속 먹고 싶은데 사실 우리 메뉴 하나가 더 있어. 맛있지만 이거는 아껴놓고 또 다른 거 한번 먹어보자. 두 번째 음식, 나시 깨주 바카이 소스 부다스 아슬리. 렛츠고! 다스부다스 어슬리. 듬뿍 듬뿍 넣어줘야지 아주 맛있습니다. 이야, 다 녹았습니다. 와. 소스를 좀 적게 넣었나 싶었거든? 재료를 워낙 많이 넣었으니까? 근데 간단하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지? 외식하러 가서 먹는 느낌이야. 와. 진짜 맛있어. 밥으로 만든 피자를 먹는 것 같다, 그치? 정신이 번쩍해야 얼마나 맛있는지. 와. 와! 진짜 좋아하잖아. 와, 근데 적당히 매콤하고 고소하고. 이게 햄이 없으면 소세지를 넣어도 되고 소세지랑 햄이 없으면은 참치를 넣어도 됩니다. 뭐든지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진짜 진짜 만들기도 쉽고 이것도 마법의 소스네. 아까 약한 불로 오랫동안 있었잖아. 그랬더니 밑에 밥이, 봐봐. 밑에 밥이 약간 누룽지처럼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요거 긁어 먹으면 또 그게 이렇게 맛있어요. 나는 내가 맛이 없다고 생각하면 추천 안 한다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뜨거우니까 더 맛있는 거야. 방금 우리가 김밥 먹을 때만 해도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다음 음식 있으니까 조금만 아껴놓자 이랬잖아? 이거 먹으니까 뭐가 더 맛있는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야이! 야이! 벅소스가 하나씩 톡톡 터지니까 먹어도 먹어도 난 느끼하지가 않은데? 보통 치즈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나도 느끼하거든? 나도 근데 이게
매콤한 맛이 있어서 어. 그리고 약간 새콤한 맛도 있어. 그래서 안 질려. 매콤함이 거의 환상적이야. 응. 둘이 먹기 아깝다. 벌써 마지막. 야이.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아쉽긴 하지만 이 소스만 있으면은 금방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오, 뚝딱뚝딱이야. 뚝딱뚝딱. 와 진짜 맛있다. 이 소스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답니다. 앞으로는 볶음면에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게 한번 써서 드셔보세요. 고라사 고라사 믿고 먹을 수 있는 CJ푸드입니다. 고라사 사랑해요 고라사. 덧붙여서 마지막 설명을 한 가지만 하자면은 이거는 할랄마크가 있는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무슬림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아 진짜 훌륭한 식사였다. 라인칼리 아카칸 발릭사마 레셉냥 르비 캄빵 르비 모다 난 르비 에망냐 갤라브이뚜 비디아레니 쌈빨디신이야. 안녕 안녕 하리냐랴빠 하리하리 하리 지솟 뿅 사랑해요 고라사